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한 것은 목표 설정인데요. 사이버네틱스. 이 다단계 사업 또는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의 8단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성공의 8단계 중에 가장 첫 단계가 목표 설정이라는 건데, 그 목표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것은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맥스웰 몰츠. 이 사람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중에 하나인 콜롬비아 의과대학을 나온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성형외과. 근데 이분이 뉴욕에서 성형외과 의사로 있는데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어떤 아가씨를 성형수술을 해 줬는데 그 아가씨가 굉장히 수줍고 집에만 있고 사람 대인 기피증이 있고 이런 아가씨였는데, 성형수술을 해주자 갑자기 성격이 활달해지고 사람과 만나기를 좋아하고 회사에 취직하더니 승승장구에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코를 조금 높여줬는데 인간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한 남자 세일즈맨을 성형수술을 해줬는데, 그렇게 실적도 안 좋고 엉망진창이고 비관적이고 하던 세일즈맨이, 남자, 이게 얼굴을 좀 손대줬더니 갑자기 자신감이 넘치면서 세일즈계의 세일즈 왕이 돼버려.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야. 이게 뭐냐. 그 사람이 코를 조금 높여줬다고 해서 능력이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뭐 돈이 갑자기 생겨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생겨난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변할 수 있느냐 하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성형외과 의사인데, 아,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로구나, 이걸 하게 됐어요. 코를 높이는 것이 지금 성공의 요인이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이 아가씨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네거티브,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마음의 성형수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으로만 바꿔주면 success mechanism, 성공 메커니즘이 작동해서 자동적으로 성공한다. 그러나 만약에 네거티브한 셀프 이미지, 부정적인 셀프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마음적으로, 의식 속에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 못한다. 반드시 실패한다. 그걸 학문적으로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해서 부자가 돼야지, 월천댁이 돼야지, 오천남이 돼야지 하고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잠재의식 속에 실패의식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 못한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사이코 사이버네틱스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이 정도의 책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하느냐? 어떻게 하면은 내 안에서 섹세스 메커니즘이, 성공 메커니즘이 작동하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건 매우 간단합니다. 매우 간단하고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그것은 코끼리 냉장고에 넣기 하고 똑같아요.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건 단 3단계면 끝나. 그렇죠?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냉장고 문을 닫는다. 그럼 끝나버리죠. 그런데 우리 두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임마, 그렇게 작은 냉장고에 코끼리를 어떻게 넣어? 아니, 냉장고를 코끼리가 들어가도록 크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 생각을 왜 하냐 말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안 지식 가지고 냉장고는 주방에가 이만큼한데 코끼리는 산더미만 한데 어떻게 넣어? 아니, 냉장고를 그렇게 크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단계면 끝나. 그렇죠? 냉장고 문을 연다, 넣는다, 닫는다.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자기 고정관념이나 지금까지 잠재의식 속에 그건 못해 라고 하면 코끼리 못 넣는다는 거예요. 못 넣어요. 자, 그러면 목표하고 success mechanism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아리스토텔,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목표가 가장 중요하다. 첫째, 뚜렷하고 실질적인 목표를 가져. 그 다음에 둘째,
목표를 가졌으면 지혜, 돈, 물자, 방법 등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찾아라. 그리고 셋째, 당신이 가진 모든 수단을 그 목표에 맞춰나가라. 그래서 목표가 중요해요.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르네상스 때 라파엘이 그린 그림인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이게 플라톤이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예요. 플라톤은 자기가 지은 책, 티마이오스라는 책을 들고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의 세계를 대표하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가 쓴 책을 들고 있으면서 니코마스 윤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어디를 가리키고 있어요? 땅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삶, 인간의 윤리와 도덕, 그리고 과학, 지식. 땅을 가리키고 하늘을 가리키죠. 요게 라팔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입니다. 자, 다음. 위험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데서 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목표가 없다. 그런 말. 목표가 없어. 너 뭐 때문에 그거 해? 괜히 해. 중세시대에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더 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시중에 기적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송경근이라는 번역자가 기적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번역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중세시대에 한 신부님이 길을 가다가 돌을 다듬고 있는 현장을 발견을 하고 한 석공에게 물었어요.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신부님이 물으니까 석공이 봄은 모르겠어. 돌 다듬고 있지 않소? 두 번째 석공에게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물었더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고 있는 중이오. 세 번째 석공에게 당신 지금 뭐 하고 있어? 세 번째 석공은 아름다운 성전을 지을 추춧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 첫 번째, 봄은 모르겠소 한 놈은 지가 뭐 하는지도 몰라 지금. 두 번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는 놈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놈이야 지금. 세 번째 석공은 목표가 또는 목적이 뚜렷해요. 아름다운 성전을 만드는 추춧돌을 내가 깎고 있다. 그러면 누가 일을 더 잘하겠어요? 지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놈은 아무렇게나 할 거고, 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한음씩 없이 하는 놈은 대충 해놓을 거고, 바로 내가 지금 돌 석공이지만은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 추춧돌을 깎고 있다고 하는 놈은 얼마나 그 돌을 잘 깎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데 또는 하려고 생각을 하시는데 확실히 목표를 세워야 돼. 그러니까 바로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위험은 어디서 오느냐?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 지금. 뭘 하는지도 몰라. 그렇게 되면 반드시 중간에 그만둬요. 이 사람 단테라는 사람 알죠? 신곡 쓴 사람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낸다. 나에게는 저력이 있다. 나에게는 오직 전진뿐이다. 이런 신념을 지니는 습관이 당신의 목표를 달성시킨다. 당신의 길을 걸어가라. 사람들이 무엇을 떠들든 내버려 두어라. 이것이 오늘 강의할 내용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벌써 중세에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중세에 자기 신념, 즉 자기 암시라고 그러는 오토 서제스션 또는 잠재의식을 알았다는 거예요. 단테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떠들든 자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왜 그렇게 그랬냐면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이 확실한데 다른데 눈을 안 파는 거죠. 다음. 예, 이 사람은 에리카 쫑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미국의 저명한 문필가입니다. 아무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더 큰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무슨 위험? 우선 가족의 반대, 친구의 비아냥거림, 친인척의 비아냥거림, 친구들의 반대. 이런 위험이 있는데 이걸 감수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돼요. 노후에 더 큰 경제적 위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통용되는 성공의 8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8단계가 착착착착 이렇게 8개를 적용하는 게 아니고 계속 아이터레이션이 됩니다. 돌아가면서 계속 다시 적용해야 되는 순환적이고 반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량하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피드백이 돼야 되고 융통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적용하면은 분명히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요거예요. 1단계 목표 설정, 2단계 결심 결단. 그런데 요 목표 설정이 요 firm goal setting이라고 제가 붙인 건데요. 확고한 또는 명확한 구체적인 목표예요. 목표 아무렇게 생기면 나는 부자가 되겠다.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확고하고 구체적으로서요. 요게 없으면요. 1단계 목표 설정이 없으면 요거는 허나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필요 없어요. 해봐야 성공 못해요. 그래서 8단계를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은 첫 단계는 알아야 돼. 첫 단계 목표 설정. 자, 목표는 뭐하고 같은 것이냐? 아니, 이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관역. 우리 양궁 선수들이 관역이 없다면 어디다가 쏠 거예요? 어떻게 훈련을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이 명사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관역이에요. 타겟이라고 목표는. 그 다음에 항구예요. 망망대해에서 항해하는 배가 자기가 지금 가고 있는 항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요, 그건 초난돼요. 결승선, 피니시라인이에요. 장거리를 뛰는 또는 뭐 100m를 뛰든 반드시 결승선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결승선까지 몇 초 안에 뛰겠다는 목표가 반드시 있다고요. 저게 피니시라인이 없으면은 그 뭐 잘 뛰는지 안 뛰는지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마찬가지 산정, 등산가, 산악가가 산에 오를 때 자기가 정복하고자 하는 산정이 있어요. 그것이 없다면 중간에 피곤하면 그냥 냇물에 발 담그고 돌아올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산악인들은 그걸 점령한다고요. 그러니까 목표는 자기가 가야 할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해 줍니다. 자, 바로 목표 설정은 몰입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몰입이 어떤 건가? 요겁니다. 한 왕국에 불평이 많은 청년이 있었는데 요 청년이 왕에게 요구했어요. 왕이라면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을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그래 가르쳐 주마. 그런데 네가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 돌아오는데 만약에 포도주를 조금이라도 엎지르면 네 목을 치겠다. 동의하느냐? 오케이 하고 한 바퀴 돌았어요. 시내를 한 바퀴 돌아와서 왕이 물었습니다. 그래, 시내에서 뭘 봤느냐? 술 먹고 싸움하는 걸 봤느냐? 청춘 남녀들이 연애하는 걸 봤느냐? 안 그러면 노래방에서 노래 부른 걸 봤느냐? 청년이 못 봤습니다. 그게 바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이다. 네가 포도주를 엎지르지 않겠다고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 다시 말하면 네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집중하면, 몰입하면 비난이라든가 옆에 떠드는 소리라든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들린다. 그래서 결국 네 목표를 달성한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청년에게는 두 가지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최종 목표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을 아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것이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너무 절실하니까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왕의 제안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 청년이 지금 포도주를 들고 시내를 돌아서 엎지르지 않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니까요. 최종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은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목표, 중간적, 중간 목표예요. 최종 목표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을 아는 것. 이것이 청년에게는 너무 절실했기 때문에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돈 거예요.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의 모든 최종 목표는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싶고 공부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한 걸 내가 다시 한번 해보고 싶고, 그리고 우리 가족 친인척들을 사랑하고 싶고, 어려우고 도와주고, 그리고 이 사회와 이 국가에 공헌하고 싶고, 또 나아가서는 전 인류에 공헌하고 싶고, 이 목표가 확실해요. 이게 청년이 하고자 하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비결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포도주 잔을 들고 시내를 돌아야 돼. 다시 말하면 어쩌면 내가 인격 모독을 당할 수 있고
대단히 몰상시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다단계 사업을 해야 된다고요. 앞에 그게 절실하지 않으면 이거 못한다니까요. 네버, 절대로 못해요. 이제 그러면 인생 시나리오라는 게 바로 목표 설정 과정이에요. 인생 시나리오는요, 얼핏 보면은 대단히 유치하고 시시하고 이게 좀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 같은, 내가 꼭 바보가 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기 인생 철학이거든요. 자기 인생 철학을 정립하는 것이 어떻게 시시하고 그 유치합니까? 그리고 자기 인생의 여정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여정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인생의 이정표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 그건 결코 그렇게 시시하거나 유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한 개인의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과정이 목표를 설정해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흐리멍텅하면은 다음 것은 다 흐리멍텅하게 돼버려요. 목표 설정과 자기 암시. 예, 자, 오토서그제시천. 다시 말하면 자기 암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게 성공 메커니즘을 작동시키는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언제까지 5천댁이 되겠다, 3천댁이 되겠다, 5천댁이 되겠다, 내가 어떤 집을 갖겠다, 어떤 자동차를 갖겠다, 내가 현금을 얼마를 갖겠다, 우리 자식 교육은 어떻게 시키겠다, 우리 부모님께 효도는 어떻게 하겠다, 이게 목표인데 이게 뭐가 되냐면 자기 암시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 암시. 내가 나에게 약속하는 서약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안 쓰면 서약서가 안 돼요. 형식이 어떤 경우에는 내용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암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 암시란 일정한 생각을 반복적으로 자기에게 스스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성공의 전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야기해요. 이게 성공의 전부다. 그러니까 요 자기 암시는 소리를 내서 자기에게 말해 줄 수도 있고 속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계속적으로 자기 뇌에다가 자기 암시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이버네틱스에서 하는 말도 셀프 이미지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코를 고쳤는데 성공하는가 하는 거예요. 코 고친 거하고 코 요 자체의 물리적 변화하고 성공하고는 아무 인과관계가 없어요. 코젤리티가 없다고요. 뭐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다시 말하면 셀프 이미지가 바뀐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 없던 자기를 비하하던 이미지가 자신 있는 이미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로버트 머튼 교수는 하버드대학 사회심리학 교수입니다. 자기 충족적 개혁.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리라고 믿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플라시보 효과도 노세보 효과도 마찬가지죠.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위약 효과. 가짜 약을 주는데 병이 낫는 거 있죠. 가짜 약을 주는데 병이 낫는 거. 그것은 자기 의식이 나는 이 약을 먹이면 낫는다고 생각하니까 낫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인간의 이 목표를 반드시 정하는데 그 목표를 정했는데 왜 성공 못하느냐. 그 목표가 자기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암만 정해도 소용없다는 게. 인간의 정신활동과 행위를 지배하는 것은 무의식이다. 무의식. 이게 굉장히 방대하고 의식은 10%밖에 안 돼요. 뒤에 나오지만. 그래, 날아오는 앞에서 돌이 날아와. 돌이 날아오면 야구공이 날아와. 그러면 어땠습니까? 이렇게 피하지. 아, 야구공을 맞으면 아프다. 그러므로 나는 피해야 된다. 이렇게 피하는 놈이 어디 있어? 뭔가 날아오면요. 자기도 모르게 피해버려요. 이게 무의식의 작용이에요. 왜 피하느냐 하면은 무의식 속에 그걸 맞으면 아프다는 옛날 어떤 경험이 거기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피해버려. 결코 의식적으로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행동은 무의식이 관장한다 해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은 무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프로이트가 발견한 최대의 발견입니다. 인간에게는 현재의식 말고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뒤에 학자들이 계속 연구해 본 결과 잠재의식은 농담도 아니하고 거짓말도 아니한다. 그리고 한번 기억한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동, 사고방식, 능력은 잠재의식에서 나온다.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공학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지금 그거예요. 컨셔스 마인드 10%, 현재의식은 10%밖에 안 되고 요 잠재의식, 섭컨셔스 마인드가 90%예요. 그런데 이 잠재의식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보세요. 여기에 감정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emotion, thought, 자기 사고, 생각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experience, 자기 경험이 들어있어요. 경험이. 자기는 스스로 기억을 못하는데 현재의식 속에서 잠재의식, 가라앉아버렸으니까 기억을 못하는데 잠재의식은 잊어버리거나 농담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soul, 우리 영혼이 들어있어요. 영혼이. 그 다음에 DNA, DNA라는 것은 여기서는 본능이 들어있어요. 본능. 그러니까 아무리 현재의식으로 요 잠재의식을 제어하려고 해도 본능적으로 나타나니까 이것을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무에 비유하면 요 뿌리가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 요 줄기라든가 이파리라든가 여기에 붙어있는 열매는 현재의식입니다. 따라서 요 줄기나 이파리, 요 열매는요, 뿌리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요것만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뿌리가 벌레 먹거나 부실하게 되면 다 부실하게 돼요. 요 현상입니다. 자, 다음. 요게 이제 결정적이에요. 요게 아주 기가 막힌 거고 요게 비법이에요. 요 잠재의식이라는 놈은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상상도 실제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과 우리 잠재의식은 묘한 놈이어가지고 상상과 실제를 구분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상상도 실제로 인식한다. 그러니까 요것을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여기다 구호를 적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말로 적으시라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반드시 하겠다, I can do 이렇게 적든지 이런 구호를 써서 성공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자기 동선에 다 붙여놓고 소리내서 일러가라 그랬어요. 이건 카네기가 한 얘기예요. 카네기가 그걸 전부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되거든. 침대맡에 붙여놓고 화장대 앞에 붙여놓고 자동차 안에 붙여놓고 중얼중얼해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인 메시지가 내 잠재의식 속에 들어와요. 짐 캐리, 짐 캐리 아시죠? 캐나다 출신 미국의 코미디언입니다. 캐나다 출신인데 집이 너무 가난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헐리우드에 와가지고 거의 무명 배우로 있을 때 워낙 가난해서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폐차장에서 잠을 잤거든요. 폐차장. 미국의 폐차장 맞죠? 그 범죄 우글구 폐차장에 잠을 자고 하루 맥도날드 한 개로 하루를 때웠답니다. 하루를 때웠어요. 그런데 이게 세계적인 코미디언 배우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명 시절에 요 짐 캐리는 1,000만 불짜리 수표를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1,000만 불. 우리 돈은 얼마예요? 1,000만 불이면? 100억. 100억짜리 수표를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녔다니까요. 그러면 이 알고지가 100억 수표가 어디서 났을까? 지가 만든 거예요. 지가. 이렇게 1,000만 불. 지가. 그래서 지갑에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에이스 벤츄라에 성공하면서 1,000만 불을 받고 더 케이블가이에서 2,000만 불을 받았어요. 한 번 출연에 출연료 200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그 1,000만 불짜리 수표가 부적이었을까가 아니에요. 바로 잠재의식을 이용한 거예요. 내가 반드시 한 번 출연에 개런티 1,000만 불짜리 코미디언 배우가 되겠다고 하는 걸 자기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아예 그냥 지갑에다가 1,000만 불짜리 수표를 만들어서 넣어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꺼내본 거예요. 나는 1,000만 불짜리 배우다. 나는 1,000만 불짜리 배우다. 근데 그거 실현됐잖아요. 그런 사례가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아닌 나는 2017년 3월 30일 월천 땡! 해놓고 온갖 데서 붙여놓고 중얼중얼 해보세요. 그래서 그걸 자기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목표는 각각 알아서 하시고 자 여러분들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